공부를 이렇게 얘가 지금 집중을 안 하는데 집중을 안 하는 이유에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다. 그러니까 지능이 현저하게 뭐 경계 지능이라든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집중을 안할 때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. 그거는 찾아보시기 나름이고요. 제가 천호중학교 1학년 전체에서 학년 꼴찌를 한 여학생이 있었어요. 여학생이 학년 전체에서 꼴찌를 해. 근데 걔는 영어 시간에 영어 교과실에 들어오면 들어오자마자 퍼져서 잡니다. 그리고 종이 쳐도 못 일어나.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깨우느라고 이걸 샀어요. 예, 애가 하도 푹 차니까 또 남교사가 여학생 건드려서 깨우면 안 되잖아요. 또 성추행 또 이렇게 의심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. 그래서 제가 그 문구점을, 왕구점을 돌다가 이거 이제 뽀로로 요걸 마이크를 발견했는데 재밌는 거, 눈 뜨기 전에 웃더라고요. 이 아이 때문에 산 거예요. 근데 알고 봤더니, 읽어보시면 도움될 겁니다. 애들이 잘때 자는 이유 다 있는데요. 이 녀석은 이 당시에 이미 마인크래프트 BJ였어요. BJ는 방장, 마인크래프트 방송자키 이런 뜻이죠. 얘는 이미 아프리카 TV에 진출을 했던 아이예요.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미 그 나름의 성역을 구축하고 있었던 애인 거죠. 그래서 제가 이 아이에게 거꾸로 너 그럼 마인크래프트를 이용해서 선생님에게 영어 단어를 표현해 줄수 있겠니? 그랬더니 이 녀석이 선생님 저 바빠요 이러면서 그래도 저한테 한 40개 정도를 만들어 줬어요. 그러고 나더니 얘가 학년 전체 꼴찌였잖아요. 근데 2학기 들어서 평균 40점이 오르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집중을 안 하는 거죠. 못하는 게 아니라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. 얘는 학교에 오면 쉬어야 되거든요. 밤새 BJ를 하니까.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시면 오히려 끝난 그 아이에게 이렇게 저도 도움을 받는 거죠. 왜냐하면 마인크래프트로 단어를 만드니까 애들이 신기해 하더라고요. 살펴보시고요. 그 다음에